손담비 전 매니저와의 악몽스런 일화를 공개했다. 손담비가 전 매니저와의 악몽스런 일화를 공개했다. 11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서는 정상훈 손담비가 전학생으로 출연해 재치 넘치는 입담을 과시했다. 이날 손담비는 나를 맞춰봐 코너에서 늦은 시간 귀가해 생긴 영화 같은 일을 문제로 낸 뒤 집안의 모든 물건이 털렸던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당시 내가 미쳤어로 바쁘게 활동 중이었다. 그래서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매니저에게 알려줬는데 활동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모든 물건이 사라져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손담비는 그 물건들을 전 매니저가 다 가져가서 판 것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옷장에 있던 속옷까지 다 가져간 것이다면서 당시 우리 회사도 털렸는데 회사 사무용품까지 절도했다. 그만큼 돈이 절실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손담비는 전 매니저가 물건을 절도한 이유에 대해 도박에 빠졌던 것이라며 나중에 매니저를 잡긴 했지만 물건은 이미 팔려서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김희철 역시 숙소를 위층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 이런 슬픈 일은 예성이에게만 일어난다. 예성이만 아파서 스케줄이 없어서 방에서 길길대고 있었다며 바스락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깐 매니저가 팬들 선물까지 모두 절도하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전 매니저와 일화를 공개했다.